작년 예.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지금 원상복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핵심 입지에 있는 지역들이 먼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변으로 퍼지겠죠. 그렇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저는 상계 수공 14단지 네. 17평을 한 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사서 조금 비싸게 샀어요. 3억 2천에 정도에.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이게 계속 한 5천 정도 빠졌다가 지금 현재는 뭐 한 3천 정도 다시 올라와서 네. 조금 이제 원래 가격만큼은 못 미쳤지만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네. 이거를 뭐 그 주변에 뭐 노원 상동 개발도 한다고 하고 해서 네.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조금 손절매를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상계 14단지 좀 목소리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고점에 사신 것 같아서 지금 올라오지 않아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 보유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은지 대표님과 바로 예. 이야기 나눠볼게요. 받아주시죠. 예. 아,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졌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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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예, 예. 일단 그 전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예. 제가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예, 갖고 계시면 올라요. 예. 아. 매도하지, 손절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 보유 쪽으로 가닥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계속.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상계동 일대 같은 경우하고 창동 일대가 요 일대가 예. 지금 부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서울에. 그죠? 예, 부도심 중에 하나고 오늘 지금 창동역 일대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창원 및 문화산업단지 오늘 착공식 네. 들어갔죠, 그렇죠? 아 네, 그, 오늘 들어갔어요. 예. 아, 그 얘기 모르세요? 예, 오늘 예, 착공식 오늘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 지금 예. 창동역 일대가 먼저 개발이 들어갔고 앞으로 이제 4호선 구간이 연장이 되면 여기 창동 차량기지도 앞으로 개발이 될 거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입하셨던 14단지가 사실은 예. 요 일대는 요 일대에서 보면 핵심 예. 입지는 아니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 지금 아마 매입하실 때도 여기가 약간 좀 싸서 이쪽에 좀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노원역 그 창동이랑 창동 일대에서 핵심 입지는 어디냐면 노원역 일대하고요. 그죠? 예. 여기 예. 창동 일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주변에 뭐 상계중은 3단지라든가 5단지라든가 6단지, 4단지, 그다음에 창동 17단지, 3단지 요런 데는요. 작년 예.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지금 원상복구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핵심 입지에 있는 지역들이 먼저 오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변으로 퍼지겠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우리 근데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14단지는 노원역에서 예.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마들역 인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 핵심 예. 입지에서 약간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 속도가 약간 느린 것뿐이에요. 아, 예, 느린 예. 것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요 일대 제가 제 방송 오랫동안 보셨나요? 예, 뭐 몇 년 보셨어요? 예. 몇 년 보셨어요, 제 방송? 예. 몇 년은 안 되고 한 안 되고요? 1년 반, 2년 정도 아, 그래요? 됐나? 제가 항상 예, 예. 강조해 드린 게 뭐예요? 직주 근접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근데 우리가 7개 부도심 중에서도 창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 이 창동이 베드타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창업, 문화산업단지가, 예. 창업단지가 들어서잖아요. 예. 창업단지가 들어서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예. 당연히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예.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 그래서 예. 제가 항상 또 강조를 하나 해드리는 게 예. 무임승차를 잘해야 되거든요. 투자하실 때는. 예. 근데 무임승차를 하려면 개발 호재가 예.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예. 여기는 부도심이라는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매입하신 예. 게 핵심 입지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회복 속도가 예. 느린 것뿐이니까요.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예. 보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